생각하지 마. 내가 다 말씀드렸네. 자네가 재단 돈 착복해서 조식 사라고 시킨 거. 예? 어머님. 아닌가? 제임스 주식 사야 된다고 날 꼬드겼잖아. 돈 없다고 하니까 기자금이라도 마련해서 사라고. 어머니,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할머니, 아닙니다. 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. 어머니가 지가 무조건 회사 물려받게 해야 된다고 주식 사모으라고 지시하셨어요. 내가 시킨 거면 그 주식을 내 이름으로 샀겠지. 자네 이름이 아니라. 엄마,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세요.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는 거짓말하지 마. 사실대로 말해. 지희야, 너까지 왜 그래? 어머니, 제 이름 샀다는 증거 있어요? 윤이사, 황 대표 전부 다 어머니한테 주식 팔았어요. 근데 제 이름 된 게 어딨다고 이러세요? 제임스하고 거래하려고 했잖아. 제임스요? 그럼 그 사람 데려와 보세요. 증거라도 드림이라 보시라고요. 아무것도 없을걸요? 증거가 없어? 그럼 우아란 이사님이 매입하시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제가 매입할 겁니다. 장태정 씨가 제 주식을 매입하겠다고요? 예. 제 이름으로 거래할 겁니다. 이걸 듣고도 증거가 없다는 소리가 나와? 할 말 있으면 더 해보게 어디? 아니야. 저건 덫이야. 할머니, 저건 덫에 걸린 건데 진짜가 아닙니다. 그리고 돈도 제가 어머니한테 시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. 그림 팔아서 마련하신 거라고요. 믿어주세요. 어머니, 죄송합니다. 저런 사람이 사위라고 믿고 그 말을 따른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. 그만들래. 애미랑 제인은 일어나거라. 김 실장 들어오게. 예, 예. 왜 이래? 뭐하는 거야? 어서 끌어내지 않고 뭐하나? 누가? 놓지 못해? 내가 뭘 잘못했어? 지희야,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. 너 남의 거 도와준다고 했잖아. 내가 언제? 지희야. 할머니, 저 이혼하겠습니다. 서지혜, 너 아이 입양해서 잘 키우기로 했잖아. 이러면 안 되지.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아이 아버지로 삼을 순 없어.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날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회사까지 집어삼키라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? 아까랑은 말이 다르잖아. 대체 왜 이러는 건데? 어서 끌고 나가. 안 돼, 이거 놔. 할머니, 어머니, 이러지 마세요. 여래, 지가 놔, 놔라고. 아! 너란 말이야! 너란 말이야!